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평소보다 제 지금 화면의 라이팅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 제가 조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제 저는 제 영상을 찍을 때, 특히 제 얼굴이 나오는 이 영상을 찍을 때 뭐 크게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에 욕심을 부리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조금 뭔가 분위기도 좀 변화를 시키고 싶고, 저를 찍을 때뿐만 아니라 또 여러 방면으로 다른 촬영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바로 SL60W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구입을 할 때 스탠드랑 그 다음에 그리드까지 포함해서 구입을 했고요. 사실 이 제품은 나온 지도 좀 된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게다가 리뷰도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제품의 뭐 성능이나 아니면 자세한 스펙 이런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용 조명이 정말로 영상의 때깔을 확 바꿀 수 있을까? 기존에 보통 유튜브로 보면은 뭐 룩스패드나 그런 판형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런 조명들이랑 비교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아예 조명이 없는 사람들 또는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조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비디오 조명을 쓸 때 얼마나 바뀔지에 대해서 뭔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예 완전히 새로 조명을 구입하시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가정용 조명과 그리고 이런 비디오 조명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런 영상용 조명을 돈을 들여서 살 가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조명을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가정용 조명을 썼을 때와 이런 비디오 조명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조명을 사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액세서리를 어디까지 사야 하는지 그리고 뭘 사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조명만 사용했을 때의 느낌과 그리고 소프트박스를 썼을 때 그리드까지 썼을 때 이렇게 한번 단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연히 가정용 조명보다 이제 비디오용 조명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구입을 하기 전에 아 이만큼 바뀌는구나 알고 구매하는 게 좀 더 덜 불안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용도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이제 창밖에서 해가 굉장히 강하게 들이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조명을 킨 상태인데 아무래도 낮이다 보니까 그리드를 낀 상태에서는 좀 광량이 약해져서 그리드를 빼고 이 리플렉터만 낀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명을 끄고 보여드릴게요. 자, 조명을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쪽 얼굴은 굉장히 밝게 나온 반면 이쪽은 거의 어두워지죠. 조명을 밤에 쓸 뿐만 아니라 낮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지워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영상용 지속광 조명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 조명을 썼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용 조명은 광량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좀 빛이 들이우는 그런 느낌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빛이 굉장히 강할 때 한쪽 그림자를 지워주기에는 많이 모자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오전 10시에 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때 찍고 그 다음에 오후쯤 넘어가서 이제 창밖에서 그냥 은은하게 빛이 들어올 때 조명을 켜놓은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밖에 들어오는 빛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리드를 설치를 하고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용 조명과 비디오 조명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끄고 가정용 조명을 켜볼게요. 자, 일단 조명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지고 한번 임의로 노출을 조금 밝게 하면 그래도 아직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좀 강한 편이라서 이렇게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노출을 좀 낮추고 한번 가정용 조명을 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용 조명을 킨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질이 조금 억세기도 하고
되게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게다가 제가 편집을 하면서 더더욱 크게 느낀 건데, 자, 이런 비디오 조명은 피부의 색깔을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빛을 내지만 가정용 조명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명을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다시 조명 세팅을 바꿨습니다.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간일 때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비디오 조명을 킨 상태니까 한번 끄고 이 가정용 조명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밑에 그냥 초록색 무드등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배제를 하고 이렇게 조명을 끈 상태에서 얼굴이 정말 깜깜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집에서 쓰는 이런 가정용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있는 조명이 좀 광량이 약하기도 하고 따뜻한 색감을 띠고 있어서 평소에 촬영을 한 뒤에 얼굴을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가운 쪽으로 보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광량이 많이 적어서 얼굴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한번 ISO를 조금 올려볼게요. 자, 지금은 ISO를 좀 올려가지고 그래도 모자란 광량을 조금 밝게 만든 상태이고 최대한 조명의 위치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가정용 조명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이 그리고 최대의 세팅으로 위치를 해놨습니다. 가정용 조명으로 촬영을 했을 때 이제 이 정도 느낌이 나온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용 조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 이 빛의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았고요. 이 피부의 색깔이 있는 그대로 발색이 되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용 조명과 이런 비디오 조명의 차이를 한번 봤으니까 비디오 조명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 액세서리의 유무, 요 차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소프트박스와 그리드까지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박스와 그리드까지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제거한 상태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명에 아무것도 안 친 상태로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면 빛이 조금 날카롭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그림자도 생기고 광량도 굉장히 세고 빛의 질감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되는 이 리플렉터 요거를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아마 빛이 더 날카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리플렉터를 끼웠습니다. 빛을 모아주다 보니까 노출이 조금 올라가서 지금 카메라 자체에서 노출을 조금 내린 상태예요. 근데 확실히 빛을 모아주다 보니까 배경이 조금 어두워지고 인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플렉터를 제거하고 한번 소프트박스만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리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소프트박스만 이렇게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빛이 한층 부드러워진 게 보이죠? 개인적으로 소프트박스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은 그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드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드까지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 광량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의 노출값을 조금 올렸고요.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은 이렇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드까지 끼게 되면 빛이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뭐 아까 전에 소프트박스를 꼈을 때부터 그림자가 없어지기 시작했지만 옆에 보시면 그림자도 없어지고 얼굴에 들어오는 빛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는 여기 턱 밑에 있는 그림자가 굉장히 짙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뒷배경에는 빛이 가지 않고 딱 인물만 밝혀주기 때문에 집중감 있는 그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조명 구매를 결심하고 조명을 구매하면서 들었던 의문점들, 얼마나 바뀔지, 또 액세서리는 어디까지 사야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소프트박스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인물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리플렉터만 끼기에는 아무래도 빛이 날카로워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예쁜 그런 그림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다면
소프트박스까지는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드까지 구매하는 거는 그냥 뭐 개인 사정에 맞춰서. 끝으로 조명을 사용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로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제가 구매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이유는 제 방이 그렇게 예쁘거나 엄청 넓은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평범한 방 안에서도 인물을 굉장히 뚜렷하고 드라마틱하게 예쁘게 표현해주는 게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영상이 조명을 구입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